저희 원장님하고 이제 이렇게 촬영을 계속 하면서 이제 알게 된것중 하나가 이제 저는 이제 그 암이라는 게 이제 종양이잖아요. 종양이잖아요. 그렇죠. 응. 전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응. 이게 다른 거더라고요, 다. 다르지. 그래서 이제 이암 유전자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응. 유전자를 아는 것이 또 치료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어떤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암은 네. 어느 한 곳에서 생겨가지고 지 멋대로 크는 건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암도 뭐냐면 신호를 받은 만큼만 커요. 예. 우리가 그 자동차 공장에서 그 하다 보면은 쭉 정보에 의해서 쭉그 컨베이어 가면서 넣어가지고 마지막에 제품이 나오듯이 네. 우리 암도 이 신호를 받아야만이 받은 만큼 크거든요. 근데 이 신호가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신호가 오작동된 신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신호를 받으면 절대 암이 안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유전자 변이가 와가지고 이제 그 변이 된 만큼의 신호만큼의 암세포는 성장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유전자 변이 있냐에 따라서 이 암의 성질은 100이면 100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암은 우리가 만 명의 환자가 있으면 이 중에서 몇 종류의 암인가? 만 종의 암이라고 그래요. 유방암을 알았다. 예를 들어서 유방암 환자 100명이 있다. 이 100명의 암이 성질이 다 달라요. 그게 바로 유전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암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20개 이상의 유전자 변이가 와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PCR이라든지 NGS라든지 이런 검사를 하게 되면 유전자를 갖다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유전자를 확인을 하면은 이 정보를 가지고 이 환자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 암의 성질이 순하겠다, 고약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알 수가 있고요. 또 변이된 유전자를 이제 치료에 이용을 하는 게 표적 치료제예요. 바로 변이된 유전자를 끄는 게 우리가 약제로 나와 있는 게 표적 치료제거든요. 그래서 유전자를 가지고서 그 치료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렇게 표적 치료제가 나와 있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파이토케미칼들, 우리가 자연에 있는 어떤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파이토케미칼들 중에서 이런 변이된 유전자를 조절하거나 꺼줄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을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전자의 설계도를 잘 알면은 여러 가지의 치료에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짓는다 할때 설계도 없이 짓려면은 어렵잖아요. 설계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이라는 것도 치료를 하려면은 도대체 우리 집에 불 나면은 제일 먼저 소방서에 설계도부터 보고 하잖아요. 네. 그렇듯이 우리 암도 치료를 하려고 보면은 만들어진 과정이 있고 설계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설계도를 보면은 아, 어떻게 들어가는 게 답이겠다.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 많은 정보를 우리가 갖지를 못했기 때문에 접근을 못했지만 지금은 그런 유전자들 정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면은 이게 설계도예요. 그래서 이 정보를 보면서 치료를 하면 훨씬 더 치료가 높아지고 또 대학에서 해줄 수 있는 것 외에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또 환자들이 자신이 치료를 스스로 치료를 할수 있는 부분도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분들이 항상 자기 암에 대해서 내 암이 어떤 건지 알기 위해서는 유전자를 꼭 아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게 암이 만들어진 설계도라는 그 이제 암이라는 게 이제 유전자 변이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변이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일이 가능한가요? 그게 예전에는 네. 암은 유전자의 돌연변이 절대 변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돌연변이에 의해서 암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암은 무조건 없애야 된다.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없애야 되겠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수술해서 드러내버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항암이나 방사선에서 죽여버리고, 이 방법밖에 없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로서 치료가 좋았으면은 괜찮아지요. 근데 예? 그렇지 않고 이 암이라는 것은
이게 뿌리가 다 안 죽고 남아 있어서 이게 나중에 살아나면은 이 다시 문제를 일으키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앞으로 가장 우리가 이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 저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겠나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펴는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는. 그게 이제 우리가 2012년도에 노벨 생리학상에 네. 이렇게 미국의 거돈이라는 분하고 이제 일본의 야마나카라는 두 분이 연구 자료를 하나 발표했어요. 우리가 성체 세포에서 줄기 세포 쪽으로 그 퇴행이거든요. 우리가 막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는 세포가 줄기세포예요. 네. 이게 분화가 되면서 성체세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역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분들이 유전자 단백질을 가지고 이걸 성체세포에다 주니까 줄기세포 쪽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 세포가. 네. 줄기세포로. 네. 자, 그러면은 줄기세포로 돌아간 것을 다시 분화를 시키면 성체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은, 자, 이제, 그래, 암세포예요. 암세포도 이제 우리가 역분화를 시키고 분화를 시키는 과정을 거치면은 이게 암세포였어요. 암세포를 갖다가 이, 그러니까 줄기세포적으로 바꿨다가 네. 정상세포 분화를 시켜버리면은 나중에 언젠가는 이게 이제 좀 더 깊게 연구를 하면은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을 하지 않고 그런 유전자를 조절을 해서 네.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해 봐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변이를 바꿔주면 어떠냐고 말이죠. 그러면 암을 일으키는 신호가 다 차단돼 버리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정상세포로 갈 수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암은 항상 신호에 의해서 커간다고. 신호가 없으면 안 커요. 돌이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그 논문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 오늘도 여러분하고 이렇게 암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암은 정말 내가 어느 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치료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암과 암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암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고 암은 내가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의사가 치료해준다. 이거는 참 그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의사가 치료를 해주더라도 내가 나한테 정말 이게 맞을 거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내가 그 효과라는 게 플라시보 효과까지 같이 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치료를 하는지 몰라. 도대체 나한테 효과가 날지 안 날지 몰라. 그럼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 교수가 이 치료를 하겠다고 했는데 내 생각도 맞는 것 같아. 아 좋을 것 같아. 이러면 효과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더운 날씨에 힘드시겠지만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하셔서 치료에 본인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저도 또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정보를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암 너는 누구냐의 저자 문창신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에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